안녕하십니까, 문희삼촌입니다. 오늘도 묵료징어 그리고 갑오징어 한 마리씩 잡으러 나왔습니다. 이제 어둠이 내리고 가로등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바람이 오늘 조금 심한 편인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오늘도 한 마리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장비는 852M대, 닐은 2500번 하이기어입니다. 그리고 원줄은 8합사 0.6호, 쇼크리드는 카본 2호, 애기는 3호 베이지, 오렌지 케이모라 색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불안해서 세게는 캐스팅 못하겠고 살포시 던져서 바닥근 공략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왔습니다. 그렇지. 와, 딱 꾹꾹 박는다. 갑이 일갑 일문이. 야, 이 문어인가? 오씨, 갑이라기는 너무 센데. 아, 도로도 불러지는 거야 이거. 와, 쓰레기가 문어 같기도 하고. 쓰레기가 문어가. 빨리 모습을 보여라. 문어다 문어. 왔다. 예. 삼촌 동영상 보고 왔는데. 그래. 예. 야, 피아프를 안 들고 와서 차에 있는데 이거. 혹시 피아프 없지? 아, 예. 잡아드릴 거예요. 와, 오늘 세대인데 이게 처음 사용하는 건데. 잡고 있을게. 아이샤. 아이샤. 어, 잡아라. 안전하게 잡고. 우, 잡아. 아, 괜찮았어, 예. 수건 있으신 거야? 괜찮아. 아, 눈을 못 뜨겠네. 으, 잡네. 우리에게 만능이 있잖아요. 만능. 자, 일갑 일문이에서 오늘은 문어 한 마리 했습니다. 사이, 우와, 사이 좋습니다. 우와, 더 잡아라. 정통을 물 맞았군요. 영상 끝났고 문효징어는 한 마리 했습니다. 아, 오늘은 하루 종일 멋이 안 맞네요. 여기 문어하고 같이 넣으면 되나? 일단 니는 잠깐 나가보자.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하노? 아, 에이,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오늘은 낚시하러 오면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가리지기로 가가지고 다 처박기 돼가지고 지금 낚시가 어려워지네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뭐가 땡기러 갔었는데 챔질 안 먹고 챔질 안 굽고. 약간 문어가 자꾸 땡기러 갔었나 봐요. 저리 가라. 어이, 내가 가라 했지, 이 새끼야. 아이씨. 이리 바람 부는 날은 이번 줄이 잘 꼬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 기아가 또 날아갔네. 지금 조금 전에도 뭔가 하나가 꼼지락거렸기 때문에 지금 그게 이번에는 가비 같은데 느낌이. 가비야 가비야 빨리 놓나.
영상 마무리 해야 되겠다. 춥어서 안 되겠다. 확실한 건 가비는 지금 한 마리 있는데 땡기러 갔었는데 내가 못 잡아올려 갖고. 오, 이거 바람이 이래 심했나? 아이고 씨. 오늘 한 3m 정도 바람이 있었는데 이거는 더 많이 심한데. 요쪽 편 계단에 사는 게 나을 건데. 네, 한 칸만 딱 올라가지고. 예. 그럼 캐스팅하는데도 별로 문제 안 갈키고. 내가 봉돌도 그 애깅 때 아닙니까? 그렇게 무거운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3.4g 짜리 따라놨거든요. 충분히 깔아놨는데 이제 뭐 바람에 라인은 날리겠지만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야 무늬도 잡고 가비도 잡고 1타 2피 다 노린다 아닙니까? 똑같이 무늬 애기에 그냥 싱크만 따라놨거든요. 근데 일자로 요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가비도 노리고 무늬도 노리고 다 노릴 수 있어요. 생각보다 앞으로 빨리 밀려 들어오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 바람 부는데 무늬 잡으러 왔어요? 아니, 갑오징어. 가비에? 네. 갑오징어 올리는 거 보고. 한 마리 잡는 거 보고, 예. 오늘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가비는. 아, 진짜요? 네, 아까 입질 한번 받았는데. 아직 못 잡고 있어요. 예상보다 바람이 좀 많이 세가지고 쉽진 않네. 마지막 캐스팅하고 접어야 되겠다. 오, 있다. 아, 이거 그냥 땡기는 것 같은데. 아, 찐막. 한번 내보자. 저쪽에 가서 한번 던져보자. 등짝에 데미지 한 방 묻는데. 아, 오늘 낚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속옷이 다 젖어가지고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배도 고프고 오늘은 가비 대신 문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